안녕하세요. 오늘은 RPE를 기록하면서 흔히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. RPE는 훈련자의 운동 자각도를 뜻합니다. 골뱅이 숫자 이렇게 기록하고 0부터 10까지 숫자로 기록합니다. 근데 훈련을 진행하다 보면 오늘 한 스쿼트의 RPE가 세트마다 달라졌다면 어떤 세트를 기준으로 삼는 게 좋을까요? 예를 들어 스쿼트를 150kg로 5회씩 5세트를 했는데 첫 세트는 RPE 6이었는데 몸이 풀리면서 후반부에는 RPE 5가 됐다면 RPE 5가 맞을까요? 아니면 RPE 6이 맞을까요? 단순히 운동 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RPE라면 해당 무게 한 세트만 보면 되겠지만 프로그램상 피로도 관리 차원의 RPE 기록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. 예를 들어 150kg 5회를 하는데 첫 세트는 RPE 5인데 10세트를 했고 마지막 10번째 세트에서 지쳐서 RPE 8이라면 그날 스쿼트는 RPE 8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. 극단적으로 10세트를 했다는 가정을 하긴 했지만 몸이 덜 풀리고 더 풀리고의 차이와 많이 할수록 지치는 것은 자연스러운 부분이고 당연히 첫 세트와 후반부 세트의 피로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훈련의 피로도 관점으로 넓게 보고 전체적으로 피로도를 평가하는 게 좋고 굳이 한 세트로 평가해야 한다면 마지막 세트를 기준으로 피로도를 평가하길 추천합니다. 워밍업을 잘 해주고 극단적인 볼륨이 아니라면 많이 차이 나봐야 보통 0.5에서 1 정도 차이일 겁니다. RPE를 활용하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영상 피드백과 궁금한 점은 DM과 댓글을 이용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